자, 정책 변동 파트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267페이지에. 정책 변동. 자, 일단 정책 평가 이후에 등장하는 단계가 바로 정책 변동인데, 이 정책 변동을 다른 말로 정책 환류라고도 얘기합니다. 환류 그러는데, 그 형태는 크게 네 가지 형태가 존재합니다. 하나가 정책 혁신, 두 번째 정책 승계, 세 번째 정책 유지, 네 번째 정책 종결해 가지고 네 가지 형태가 쭉 나오고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정책 혁신은 정부가 과거에 관여하지 않았던 분야에 개입하기 위해 말 그대로 새로운 정책을 결정해서 등장시키는 것, 그걸 정책 혁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승계는 좀 들려요. 정책 목표는 그대로 승계한다 그런 말이에요. 목표는. 근데 내용의 전부나 일부를 바꾸는 것, 그걸 정책 승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상 OX 퀴즈 나온 것들 이해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 보자. 정책 유지는 정책 평가 이후에 현존 정책의 특성을 그대로 가져가는 걸 얘기합니다. 목표나 수단 그대로 가져가는 걸 얘기해요. 자, 반가로 저번에 정책 종결을 얘기할 때는 정책 평가에 의하여 그 정책 자체가 너무 역기능적이다, 문제점이 있다, 그럼 아예 없애버리는 것. 그걸 정책 종결이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뭐 유형에 뭐세 가지 나오는데 그걸 놓쳐먹고 변동의 원인도 출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거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정책 변동을 대표하는 것들 네 가지가 있다. 그 정도만 주제해서 가져갈 거예요. 자, 간략히 배운 것좀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259페이지 펴보세요. 259페이지. 259. 자, 일단은 나카무라 스무로도가 파악한 정책 여러분들 그 집행유형 다섯 가지 형태 고지협재관, 그 위워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건 관료적 기업과 행으로 갈수록 누구? 집행자의 권한 자체가 극대화된 걸 얘기하고, 집행자가 조직의 권력을 장악한 형태를 얘기해라. 그것도 바로 뭐다? 관료적 기업과 형을 의미한다는 것 정도 정리. 알았죠? 그 다음 페이지 보자. 자, 박스에 고전적 집행관하고 현대적 집행관 양자 비교한 게쭉 나오고 있는데, 자, 고전은 누구의 권한이 절대적이다? 결정자. 현대는 집행자의 권한이 절대적이다. 여러분, 전향적 접근, 후향적 접근, 전향은 뭐야? 고전, 후향이 현대, 하향적 접근, 상향적 접근, 하향이 뭐야? 고전, 상향이 현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넘겨서 262페이지, 아까 잘못 얘기한 게 있는데, 거기 박스에 능률성, 목표 달성도, 수익자, 주민 만족, 체제 유지 나왔죠. 근데 아까는 제가 칠판에 이렇게 정리해놓고 이걸 아까 선생님이 수정을 안 시켜서 주민 만족도하고 수익자의 대응도가 바뀌어야 돼. 순서가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고지협재관 적으면 돼. 그 무슨 말이냐면 협상형이 주민 만족도고 재량적 실현가형이 수익자 대응도가 돼야 돼. 알았습니까? 그 위치가 바뀌어야 돼. 고지협재관 이렇게 놓고 아까 제가 여기 아까 적어놨을게요. 능률성, 목표 달성도 여러분들 교재는 이것과 이것 순서가 바뀌었잖아. 근데 이게 먼저가 나와야 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맨 밑에 이제 사회체제 유지.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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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 거야. 근데 아까 선생님이 이거 이렇게 적어놓고 이걸 안 바꿔놨어. 그러니까 순서 다섯 가지 형태를 순서로 얘기하면은 주민 만족도가 위로 가고 수익자 대응도가 밑으로 가야 한다고. 요 그림 이해했어요? 그리고 행정학은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행정학은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 뭐 학원 강의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범위를 설정하지 않고 계속 벌려. 그러니까 뭐 국가회계법 내용 자체를 여러분들 무슨 OX 지문 만들어가지고 풀게 하는데 그 죄야 죄. 그렇게 하면서 나쁜 사람들이에요. 범위를 한정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재정법이 국가회계법 더 중요해. 그 조문들 다 봐야 되게. 선생님 이게 문제가 알겠지?
그러니까 공부를 너무 넓이 사지 마세요. 그 바보야. 그거 못 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범위를 한정해서 하고, 한정된 범위 갖고 파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넓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 그거 갖고 안 이어진다고 신경을 내는데, 그럼 이어지 마. 시험지 안 나와요, 여러분들. 만약에 나오면 그 문제는 틀려야 돼, 맞아야 돼. 틀려주는 게 예의예요. 왜? 그 문제 낸 놈은 미친놈이라. 미친놈 문제 내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행성학을 모르는 애들이 문제 낸 거래도.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 그렇게 하면 공부를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이뭐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하나하나 다 해가지고 이제 혹시 모르니까 그렇게 가지 다 이렇게 근막을 쳐가지고 한다. 에이, 그 바보예요, 바보. 본인도 몰라 그거. 본인이 문제 내고 문제 내면 물어보면 몰라. 지가 낸지도 몰라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헷갈리지 말고 범위를 내가 이 질문한 가운데 우리는 90 뭡니까? 18개를 맞추는 거로 공부하라고 했잖아. 행정 공부 그렇게 하는 거야. 현재 이 공부를 36년 동안 했다. 36년 동안 행정 공부를 많이 더해서 많이 한 거예요. 덜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몰라 행정아. 왜? 행정은 범위가 없어. 다 붙이면 행정이에요. 웃기대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공무원 근데 계속 공무원 시험 볼 때는 시험 보는 아웃라인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20문항 가운데 16, 18문항이 아웃라인이야. 우리는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 외적인 문제가 나오면 그건 여러분들이 뭐 갖고 하는 거야? 염력. 그때는 궁예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관심법. 오, 이게 뭐야? 이게. 그럼 그렇게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냐? 내가 틀리면 쟤도 틀리 안 틀려? 같이 틀리는 거예요. 그거 갖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자, 그다음 여러분들. 자, 제가 평가성 사정, 평가성 검토 기억나? 그걸 예비평가 일종이라고 계산했어요. 했습니다. 자, 넘겨서 보자, 여러분들. 자, 그리고 264페이지에 평가의 다당성 얘기 쭉 나왔는데, 자, 아까 이런 얘기 했어요. 먼저 보자. 정책 효과와 정책 수단 간의 인과관계 일치성, 뭐, 내적 타당도. 다른 상황에서의 일반화의 정도, 외적 타당도. 구성 요소들의 성공적인 조작화의 정도. 조작화, 구성 타당도, 강력한 연구 설계, 통계적 결론 타당도. 여러분들, 키워드로만 가지고 가면 돼. 어? 조작화란 말이 나왔다 그런 거다? 구성 타당도. 강력한 연구 설계, 통계적 결론의 타당도. 통계적 결론의 타당도가 없으면 1종과 2종의가 발생할 수가 있다. OX. O가 돼야지. 그것도 가져가야지. 됐죠? 자, 내적 타당도의 조이위인 외적 타당도의 조이인 쪽 얘기했다. 극단적인 측정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간다. 뭐 회귀 인공 요소, 자연적인 성장, 성숙 효과, 우발적 사건, 역사적 요소.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가져가야죠,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호돈 효과는 외적 타당도의 조인이죠. 지니아 주니아, 진실험. 크리밍 효과는 준실험이면서 외적 타당도의 조인이라고 얘기했다. 그거 대응하는 거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여러분들. 진하고 준 가운데 이거 보자. 동질성 확보한 건 뭐야? 준실험이야, 진실험이야? 진실험. 양자 가운데 현실성이라 실현 가능성이 높다. 준실험. 바람직하다. 진실험. 내가 뛰어나다. 진실험. 외가 뛰어나다. 준실험. 물론 비실험 설계가 외는 가장 뛰어나다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그 정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자, 바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